누구인가? 지금 누가 그래. 그 소리를 내었어? 신이 옵니다, 폐야. 내군은 들어라. 예!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다.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예! 이곳은 거제도 여차 대병대도 드랙 소리를 낸 마구니가 가득한 부시리를 잡으러왔습니다. 하지만 더위에 사람을 먼저 잡게 생겨서 타프를 치고 30분 낚시, 10분 휴식을 반복합니다. 드랙 소리를 내지 않은 고기는 마구니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방생. 우와, 고일링 앞에 왔다. 보일링 앞에 왔다. 바로 걸렸네. 아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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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먹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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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까. 뭡니까? 삼치인가 또? 힘이 약하다. 삼치다. 삼치다 삼치다. 이거 삼치다. 삼치네 또. 와. 삼치 삼치 삼치. 아쉽게도 삼치는 드랙 소리를 많이 내었기에 잡았습니다. 실! 와, 실 봐라. 별로 흐르지 않던 조류가 끝날 물, 초돌물 사이 물돌이 타임이 되자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류가 두 방향으로 흐르는데 하나는 해금강에서 내물도 방향으로, 다른 하나는 횡으로 흐르다가 파란색 조류와 합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본류 주변으로 몇 번 던져보았지만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저 본류를 이길 수 있는 메탈지그라면 최소 120g은 되어야 할 것 같았는데 나의 낚싯대는 80g이 최대 루어 허용치이기 때문에 80g 이상의 메탈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류를 좀 더 이길 수 있는 80g 슬림 메탈 지그를 써보기로 하고 본류를 과감하게 공략하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바닥이 찍히고 드디어 볼류 속에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장비가 비교적 라이트한 편이라 과연 이 괴물 같은 녀석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 괴물과의 파이팅 함께 보시죠. 일체 좀 주시면 안 돼요? 미안해요. 큰게 걸렸어요. 와, 큰게 있어버리네. 미안해요. 와, 진짜. 그렇게 장장 60분 같았던 6분의 파이팅은 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뜰채에 들어가지 않는 사이즈라 일행이 내려가서 들고 와주지 않았다면 얼굴만 확인한 채 보냈어야 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무박 2일의 낚시는 끝이 납니다. 다음엔 또 어디서 드랙을 신나게 차는 녀석을 만나볼까요?